네, 안녕하세요. Introduction to Regex라는 주제로 강의하게 된 정은재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Regex가 뭔지,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는지를 매우 기초적인 예제로 알아보고 활용에 도움을 주는 툴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What is Regex 부분에서는 그냥 사전적인 정의랑 역사에 대해서 짤막한 설명만을 다룰 예정이니까 혹시 당장 정규 표현식을 작성해야 한다 하시는 분은 Basic Syntax of Regex나 How to use Regex 부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환경은 어떤 IDE나 코드 편집기나 상관은 딱히 없는데요. 일단 영상에서는 Visual Studio 코드와 거기서 사용하는 익스텐션을 사용할 것이므로 웬만하면 VS 코드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툴도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웹상에서 같이 이것저것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첫 번째 토픽, Regex가 무엇인가 입니다. Regex가 무엇인지, 언제 등장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Regex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Regex는 Regular Expressions, 우리말로는 정규 표현식 정도로 번역되는데요. 사전적 정의로는 텍스트 내 특정 패턴을 찾기 위한 어떤 문자열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정의를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어떤 텍스트로부터 특정 문자열을 find, 찾고, replace, 대체하고, operations, 어떤 조작을 가하고, validations, 유효한지를 검증한다. 뭐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원론적으로 이런 컴퓨터의 한 분야인 정규 언어에서 뭐 등장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이론 컴퓨터 과학이니 뭐 정규 언어는 어쩌다가 나왔냐 하신다면은 일단 정규 표현식의 역사를 간략하게 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실컷 조사하고 나서 보니까 이론 컴퓨터 분야나 수학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서는 누가 언제 뭘 했는지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1950년대입니다. 미국의 수학자 스티븐 클리니가 정규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수학적 표기법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Regex가 근간을 두고 있는데요. 즉 어떤 컴퓨터 과학에서 저희가 문자열을 처리하고 싶은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문장을 컴퓨터가 어떻게 알아먹게끔 우리가 어떤 포맷을 정해서 정규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이 분야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복잡한 얘기는 이제 정규 언어나 오토마타 이론, 유한 오토마타 등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960년대 켄 톰슨이라는 분이 등장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유닉스의 공동 개발자시고요. 하다보니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특화된 언어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C언어의 전신으로 알려진 B언어도 개발하셨고 그 외로도 UTF-8을 정의하셨다던가 구글에서 Go라는 언어를 만드셨다던가 여러가지 기타 업적들로 컴퓨터 과학계의 명예죠. 튜링상을 받으신 분이지만 여기서는 일단 텍스트 검색 및 매칭 툴의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다라는 점을 살짝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담으로 리눅스에 grep이라는 명령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Global Regular Expression Print라고 해서 텍스트 에디터 ED에 추가되었던 이 검색 및 매칭 기능이 조금 더 확장된 기능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흘러서 1987년 Perl 언어라는 것이 개발됩니다. 이 언어의 특징 중 하나는 정규 표현식을 굉장히 잘 써먹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게 워낙에 편하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이 언어의 기능들을 다른 언어에서도 사용하고 싶다 해서 등장한 것이 1997년 PCRE입니다. PCRE는 처음 출시된 이후로 영상 촬영일이 지금 2024년 6월 20일인데 현재도 이제 10.45 버전까지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PCRE2가 또 2015년에 개선돼서 나오기는 했는데요. 어쨌건 이 둘 모두 BSD 라이선스 하이 오픈소스로 구글에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GitHub 프로젝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PCRE는 단순히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언어에서 정규 표현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정 모듈이나 어떤 라이브러리를 끌어와서 쓰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기준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Regex가 그토록 유용하다는 평가를 듣는 것일까요? 우선 앞서 PCRE가 사실상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정규 표현식과 관련된 어떤 기능을 제공할 때 따르는 기준 같은 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문법이 언어마다 아마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일단 한번 배워두면은 다른 플랫폼에서도 대부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더라가 첫 번째 이유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이유가 좀 클 것 같은데 대량의 텍스트가 들어있는 파일에서 어떤 파일을 가진 부분을 빠르게 검색해서 추출하기 편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수천 라인짜리 인풋을 가져다 놓고 여기서 소문자 12개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모두 뽑아내줘 라는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정규 표현식을 아시는 분이라면은 아, 이렇게 소문자 A부터 Z까지 1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이런 패턴을 띠는 단어만 뽑아내면 되겠구나 하면서 단순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 예시보다 더 복잡한 패턴이 문자열의 경우더라도 regex를 사용하면 어지간하면 한 줄로 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서 가독성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 문법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면이라는 선행 조건이 붙겠지만요.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면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 데이터를 받았을 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포맷에 맞는지 아닌지 쉽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가 올바른 이메일 형식을 따르는지 저희가 검증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개발자로서 저희는 일단 이메일이 어떤 포맷을 띄는지 생각을 해보겠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골뱅이가 중간에 있고 골뱅이를 기준으로 앞에는 유저네임, 뒤에는 도메인. 도메인은 점 단위로 구분되면서 두개 혹은 세개 혹은 그 이상 존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만약 정규 표현식을 쓰지 않는다면 왼쪽처럼 골뱅이가 있니? 점으로 구분되는 도메인이 있니? 그 도메인은 몇 개가 있니? 자,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한지 볼까? 하면서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내용을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정규 표현식을 쓰면은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생긴 문자열인데 혹시 제가 입력한 게 이렇게 생겼니? 라는 방식으로 단한 번에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이메일이 진짜 유효한 이메일인지 확인하는 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왼쪽이 복잡한 코드가 오른쪽이 단순한 코드로 바뀐 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레겍스가 무엇이고 언제 나왔고 왜 쓰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 정규 표현식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문법을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예시입니다. 뭔가 막 주저리주저리 써 있는데요. 아마 이후 내용들을 보시면은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금방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규 표현식은 몇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앵커로 문자열 내 특정 위치를 의미합니다. 특수문자 head 6번 이제 시프트 6번을 누르면 나오죠. 이 특수문자 head은 문자열의 시작을, 달러 표시는 문자열의 끝을 의미하고, 역슬래시 b는 단어의 경계, 역슬래시 대문자 b는 비단어 경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단어는 뭐 그렇다 쳐도 비단어라는 말이 조금 신선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아래 예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왼쪽의 두 예시는 직관적이니 넘어가고 오른쪽 예제를 보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리턴 값은 cat, cat이긴 합니다만 소문자 b를 사용한 경우에는 my cat meowed라는 문장에서 독립적인 단어로 존재하는 cat이 반환되고 대문자 b를 사용한 경우에는 concatenate의 cat 부분이 반환되는 겁니다. 다음은 문자입니다. 대괄호로 묶인 것이 하나의 문자를 의미하고 사용법도 꽤나 직관적입니다. 우선 점은 줄바꿈을 제외한 임의의 한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한칸 띄어쓰는 것도 포함될 거고요. 만약 대괄호 안에 ABC를 작성한다 하면 A 또는 B 또는 C를 의미합니다. 앞에 hat을 붙이면 ABC가 아닌 것들, not ABC로 조건이 바뀌게 되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A부터 Z까지 표시하기 위해서 ABCD 쭉다 입력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A-Z를 입력하시면 모든 A부터 Z까지 모든 소문자 알파벳을 의미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대문자도 마찬가지고 0에서 9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0부터 9까지 쓰기 귀찮으시면은 백슬래시 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백슬래시 S, 백슬래시 대문자 S는 각각 공백 아닌 문자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공백은 줄바꿈도 포함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사용하는 모든 영문자 플러스 언더바의 경우에는 별도로 백슬래시 W가 있으니까 간편하게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몇개 있는데요. 혹시 그냥 귀찮은데 대문자 A부터 Z까지로 소문자 Z까지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코드가 위험해지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아스키 코드에서 대문자 Z 다음에 바로 소문자 A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일부 특수문자가 몇개 끼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묶어 쓰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반대로 소문자 Z에서 소문자 A까지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가끔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환경에 따라서. 근데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순서 맞춰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기역부터 이음까지 이렇게 한글로 표시하는 거안 되나요?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귿부터 미음까지라고 하면은 보시듯이 디귿, 리을, 미음만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고요. 만약에 아부터 우까지라고 하면은 아래 아니 이게 왜 되는 거지에서 아랑 왜가 매칭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quantifiers, 즉이 문자가 몇번 반복될 거냐에 대한 표시입니다. 에스터리스크를 사용하면 0번 이상, 플러스는 1번 이상, 물음표는 0 또는 1, 중괄호를 사용하시면 반복 횟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때 중괄호를 사용하시면 greedy 메서드가 적용돼서요. 예를 들어 AGG00999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제일 큰 단위 3개, 3개, 그리고 나머지 2개 이 단위로 묶어준다는 점도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내용들입니다. 사실 레겍스가 여기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여기서 다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괄호로 특정 표현식을 그룹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백슬래시 n으로 이전에 캡처된 내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방 후방 탐색 기능을 통해서 보다 세밀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후방 탐색 기능이 look around assertion은 잘 쓰면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basic example인데요. 이제 위와 같은 표현식이 있다면 대충 해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되게 거창해 보였는데 사실 그냥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보는 이메일 포맷입니다. 이렇게 외객스의 간단한 신택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을 할때 사용하려면 관련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import 아니면 뭐 include 아니면 using 뭐가 됐든 간에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C 같은 경우에는 regex.h 뭐 pcre.h가 있고 C++에서는 이제 regex라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가 생겼고요. Python은 re 모듈을 import 해주시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밑에 텍스트 밑이 regular expressions 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자바는 자바 util regex 하고 저는 일단 star을 써놓긴 했는데 필요한 메서드만 따로 모아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C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regex.h나 pcre.h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일단 regex.h를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정규 표현식을 스트링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캐릭터형 배열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regconf라는 함수로 컴파일해 주시고 원하는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셨다면은 regfree로 사용한 메모리를 반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스 코드를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C 예제입니다. 우선 패턴이라는 배열에 정규 표현식을 집어넣었고요. 실험을 위해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정규 표현식을 컴파일 주는데요. 여기서 컴파일된 내용은 regex 타입이 regex라는 변수에 저장됩니다. 만약 오류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오류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는 컴파일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정의한 regex의 표현식을 사용해서 user input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뒤 0과 null은 일치한 부분을 저장할 배열과 그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return은 0이 되면서 유효한 이메일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출력될 거고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면 return은 1이 되면서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임을 알리는 메시지가 출력됩니다. 마지막 else문은 regex와 관련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오류인지 알리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 사용한 표현식은 이렇게 놓아둘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실제로 컴파일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무 이메일이나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Valid Email Address라는 표시가 뜹니다. 이번에는 유효하지 않은 이메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경우는 보다 단순합니다. 우선 패턴을 만드시고요. 자주 사용되는 패턴이면은 컴파일 해주시면 좋긴 한데 사실 컴파일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역시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파이썬 예제입니다. 우선 find words 함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라는 변수에 정규 표현식을 컴파일해서 집어넣었고
인풋으로 받은 텍스트에서 그 표현식이 매치되는 내용들을 매치스에 저장합니다. 받은 값은 리스트로 저장될 것이므로 만약 매치스의 길이를 알면 총 몇 개의 단어가 매치되었는지 알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인풋을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패스에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소 억지스럽지만 사용자의 입력이 다음의 표현식을 따르는지 확인합니다. 이때 컴파일하지 않고서도 바로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아래는 사용자의 입력에 따른 여러 분기를 처리한 부분이므로 생략하고 이제 직접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사용할 텍스트는 이거고요. 이렇게 총 19개의 패턴이 발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토픽입니다. 여기서는 레깅스 작성에 도움을 주는 총 4가지 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레깅스 프리뷰어입니다. 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편하고요. 비주얼 코드 익스텐션입니다. 이 익스텐션을 설치하고 정규 표현식을 작성하게 되면 작성한 표현식 위에 테스트 레깅스라는 조그마한 문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측에 다른 텍스트 파일을 띄워놓고 사용해보시면 사진처럼 표현식이 적용되는 텍스트들을 표시해줍니다. 다음은 레깅스 매치입니다. 마찬가지로 VS 코드 익스텐션이고요. 언어 플랫폼과 무관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Ctrl, Alt, X를 누르시면 우측에 새로운 에디터가 열리는데요. 여기서 레깅스와 관련된 여러 실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매칭 결과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레깅스 프리뷰어를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Visual Studio 코드를 실행하신 다음 좌측 익스텐션 Ctrl Shift X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익스텐션을 확인하실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에 레깅스 프리뷰어 네, 레깅스 프리뷰까지만 쳐도 일단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인스타를 눌러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설치가 되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파일인데요. 위에 보시면 테스트 레깅스라는 조그마한 문구가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을 위해 샘플 이메일들을 띄워놓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텍스트 레깅스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매칭되는 모든 결과들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만약 일부분을 지우면은 이렇게 또 결과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레깅스 매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이전의 프리뷰어와 동일합니다. 우선 Extensions 탭으로 들어가셔서 레깅스 매치를 검색해 주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역시 인스톨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Ctrl Alt X를 누르시면 우측에 이렇게 하나의 에디터가 또 나오는데요.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입력한 표현식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툴입니다. 사실 구글의 레깅스와 관련된 온라인 툴을 검색하시면 꽤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건 여기 보이시는 두 개인데요. 텍스트를 막 써놓긴 했지만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 실제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깅스 101 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 표현식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고 테스트 스트링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창들이 있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위에 표현식도 작성해 보았고 테스트 스트링으로 이미의 이메일 주소들을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우측에 보시면 explanation 칸에 여러분이 어떤 표현식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캡처링 그룹은 괄호로 묶인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그룹에 어떤 명령어가 쓰였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예를 들어 이렇게 백슬래시 W는 0 소문자, 0 대문자, 0에서 9까지 숫자, 그리고 언더바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오고요. 여기 있는 매치 인포메이션에서는 레귤러 익스플레이션을 통해서 잡아낸 결과값들이 표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매치 값은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이메일 주소 값에 대한 매치 결과일 텐데요. 여기서 그룹 1, 골뱅이 앞에 있는 유저네임 부분은 이렇게 존도
아무튼 2분 1, 2, 3이 될 거고, 그리고 골뱅이 뒤 첫 번째 도메인 example.까지가 그룹 2로 묶이고, 그리고 그 뒤에 com 해서 그룹 3으로 묶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각각의 모든 매치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한번 여기다 저희 아주대학교 이메일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서는 도메인 두 개까지만 감지를 했지만 실제 레겍스에서는 두 개 이상이 오더라도 감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ac.care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룹에서 전부 다 잡아내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냐면은 Substitution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어떤 거를 잡아냈다 했을 때 이 부분을 특정 단어로 리플레이스 해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골뱅이를 나는 언더바로 바꾸고 싶다 해주시면은 모든 골뱅이가 언더바로 치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com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뭐 .net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작성한 코드를 내가 실제로 이제 실제 코드에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코드 제너레이터로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 나는 C#으로 작성을 하고 있어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밑에 텍스트 밑에 regular expressions가 자동으로 유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 스트링 패턴 이렇게 바로바로, 그리고 regex 옵션 설정해주는 부분, 그리고 for each 문을 통해서 이제 각 인풋의 한 줄 단위로 읽어드린 다음에 매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내는 그런 코드까지 짜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copy to clipboard 해서 실제 프로젝트에 바로 붙여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편리한 기능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돌아와서 다음은 이 사이트입니다. 제가 읽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익스프레션 칸에다가 아까 사용했던 이걸 그대로 붙여넣어주면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어느 부분이 선택되었는지 다 이렇게 하나씩 뜨고요. 그리고 아까 레겍스 101보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그러니까 보기 편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실제로 누르시면은 왼쪽에 관련된 설명들이 쭉 나와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레겍스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강력한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플레이스 기능도 당연히 여기에 제공을 하고, 그리고 리스트, 이거는 이제 실제 저희가 매치를 했을 때 어떤 객체로 이 결과 매치 결과값을 받아올 거냐를 미리 보여주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테스트 부분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총 8글자로 이루어진 레겍스 표현에 매치되는 부분을 찾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이렇게 한 줄 단위로 입력을 하셔서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매치되는 부분이 없다면은 X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직관적으로 표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레겍스가 무엇인지, 레겍스의 역사에 대해서, 왜 레겍스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상세한 내용을 다루진 못했지만 간단한 신텍스도 다뤄봤고, 그리고 C 언어와 파이썬에서 어떻게 실제 레겍스를 사용하는지까지 예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겍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툴 4가지 정도를 소개해드렸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자료들은 레퍼런스에 다 명시를 해놓았고, 그리고 강의에 사용된 예제들은 아래 Git 프로젝트에서 아무 때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Introduction to Regex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